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거 강백호 보니까 칙칙해하고 이거 바꿨어. 그래 소윤이로 하니까 이거 아주 좋네. 자 임무. 자 여기서 뭐 동아리 뭐 신청한 사람 있나? 이거 본캐 동아리인데 아 없을 거야. 부캐로 가서 이따가 내가 달째로 조금 한번 보여줄게. 자 얘들아 봐봐. 너희들에게 형이 진짜 핵꿀팁을 알려줄게. 일단은 너희들이 시작하면 이 서태웅을 기간제로 얻을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서태웅한테 마음이 가면 일단 그 기간제 서태웅으로도 일단 플레이를 많이 해놔. 알겠지? 그렇게 해놓고 영구 서태웅을 얻으면 키우기가 훨씬 수월하다. 알겠지? 그거를 일단 참고하고 서태웅을 키울 때 이걸 보면은 일단은 레벨 경험치는 당연히 올려줘야겠지. 근데 여기서 마스터리를 누르잖아? 그러면 요게 이렇게 쫙 뜨거든? 일단 이 스위치 레벨로 요거 스위치 레이업은 이거는 필살기잖아. 이건 필살기니까 필살 스킬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하나 정도는 올려놔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스킬을 올려야 돼. 서태웅 같은 경우 그게 뭐냐? 이 에어워크거든? 이 에어워크 위주로 니네를 더 올려야 돼. 무조건. 그러면 에어워크가 한 손덩크만 하다가 여기에 가면은 여기서부터 팔이 바뀌어. 이렇게. 팔이 바뀌거든? 이걸 살려야 돼. 그러니까 서태웅 특훈 카드를 얻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 서태웅 카드, 서태웅 특훈 카드 있는 거를 무조건 여기까지 올려야 돼. 얘는 무조건 먹고 가야 돼. 그러잖아? 그러면 형이 지금 보여줄게. 서태웅이 지금 게임을 돌리면은 어떤 정도의 득점력을 갖고 있는지 저걸 올렸을 때 그거를 직접 게임을 하면서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자 보자. 일단 서태웅 잠재력을 내가 조금 더 올려볼게. 아 근데 지금 레벨이 안 돼서 지금 안 되겠구나. 자 가보자. 자 랭크전에 가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별이와 르브론 거사를 딱 초대해서 거사 이거 티어가 높구나. 그렇다면 우리 킹빈밥을 초대해서 하는 거야. 우리 빈밥이 나한테 잔소리 오지게 먹지만 그래도 가는 거야. 가자. 자 서태웅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줄게. 서태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별별아 네가 서태웅을 근데 잡으면 어떡하니? 너 지금 방송 안 보고 있지? 아 나 그럼 할 게 없어. 바꿀 수 있네? 이거 못 바꾼다며. 자 바꿨어. 별별이가 송태섭의 정석을 보여줄 거고 빈바비가 강백호의 정석을 보여줘야 될 텐데. 자 빈바바 강백호는 무조건 리바운드다. 자 하비턴을 서태웅의 정석을 보여줄게. 진짜로 원래 한번 고르면 못 바꾸지 않나? 근데 바꿨네. 자 상대팀 그저 그렇다. 우리팀 중수대표 별별이가 있고 내가 주 득점원이 된다. 리바운드는 빈바비가 제압한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우리 빈바비가 결국은 시합을 제압하는 거야. 자 형이 정석을 바로 보여준다. 자 빈바비가 점프볼부터 따면은 풀리는 거야. 자 렛츠고. 자 이거 이볼 봤고요. 자 여기서 포스트업 돌파 가서 자 에어워크 보여줄게. 팔 바꿔서 하잖아? 이거야. 형이 메인 득점원이라는 걸 보여줄게. 내가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바로 잡고 자 여기서 포스트업 돌파 가주면서 에어워크 가주면 이거 봐. 서태웅의 정석이야 진짜. 그래서 골밑 가주고 리바운드. 자 좋아. 빈밥이 아주 좋고. 자 여기서 포스트업 돌파 가주면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패스. 여기서 포스트업 하면서 에어워크 팔을 바꿔서 넣어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바로 들어가네. 자, 요거는 별별이 마무리 해주지. 아, 블럭이다. 자, 형 다시 골 밑에 가있고 리바운드! 자, 강백호 바로 잡아주죠. 팔을 바꿔서 바로 내려주지. 그러면 블락을 못하지. 느낌이 오지? 저건 절대 막을 수가 없어. 특히나 이 실버 티어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 자, 포스트업에서 바로 에어워크에서 바꿔서 내리꽂아주면 블락이 안 된다는 거야. 느낌이 빠고지. 그래도 서태웅이 골밑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강백호랑 같이 골밑에서 같이 비벼줘야 변덕규랑 채치수 같은 애들을 막을 수가 있어. 그래도 패스를 돌려가면서 해야 돼. 리바 잡아주고. 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이 주득점원으로 가줘야 돼. 자, 여기서 포스트업으로 가주고 제껴주면서 에어워크 바로 가주면 아무도 못 먹지. 느낌이 바로 오지. 자, 골밑 떼기 해준다는 거야. 너무 멀잖아? 우와, 이렇게 먹은데 3점이 꽂히네. 자, 포스트업으로 가서 에어워크 바로 가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야, 형 스킬 쌓였다. 빔 봐봐, 형 스킬이야. 나한테 우연이란 건 없어. 야, 요런 느낌인 거지. 자, 안으로 들어가주고 같이 뛰어야지. 아, 들어가. 누가 받았니? 아, 장권혁이 받았네. 에어워크 바꿔서 내리꽂아주고 바로 못 맞고 아무도 못 맞고. 아, 들어간다. 아, 쉽지 않네. 물음표 너보다 원바로 내가 잘할걸? 자, 빗바바 줘. 자, 포스트업 가서 에어워크 바로 가주면. 아, 미안해. 에어워크 못 갔다. 빗바바 다시. 다시 줘. 아이, 괜찮아. 다시 수비 제대로 하자. 아, 여기 정대만 있네. 얘들아, 집중하자. 3점 차다. 바꿔서. 자, 이거 무조건 잡는다. 오케이. 빈밥이 좋았고. 나이스! 좋아, 쭉쭉 간다. 오, 나이스 컷! 오케이. 송태섭 좋아요. 자자자, 쭉쭉 간다. 일단은 골밑도 이렇게 같이 돌아주면서 가야 돼. 서태웅이 그래도 키가 있으니까 같이 돌아봐주면서 에어워크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면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포스트업으로 빼준 다음에 여기서 에어워크 가준다는 거야. 그럼 팔을 바꿔서 3명을 제치지. 자, 여기서 장권영 막아주고. 와, 3점 들어가네. 자, 30초 남았을 때, 얘들아, 30초 남았을 때 꿀팁을 형이 알려줄게. 아, 이제 조금 멀리서 하면서 시간을 살짝 끌어주는 게 좋기는 해. 근데 우리는 빈바비가 스킬이 쌓였으니까. 자, 아, 이거 3점 들어간다. 원래 정대만이 후반 가면 더 강해. 가자.
오케이. 빔밥 블록. 형이 간다. 자, 포스트업 돌파가면서 에어워크로 마지막 점수를 내주지. 요런 느낌이지. 얘들아, 봤니? 서태웅 플레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아, 내 머리 스타일이 권준호 닮았다고? 준호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야, 빈밥이 이번에 잘했다. 빈밥이 이번에 리바도 잘 잡고 아주 좋고, 별별이가 역시 빠르게 움직여주니까 수비를 데리고 들어가잖아. 이게 다 진짜 팀으로 물리는 거야. 아, 아주 만족스럽다. 자, 랭크가 올라간다. 자, MVP 먹고요. 자, 득점왕 먹고요. 자, 오늘은 딱 요거 두 개까지 딱 깔끔합니다. 자, 좋아요를 또 하나씩 줘야죠. 1, 2.